고기가 딱 두 마리 있었거든요. 진짜 작다. 이거 어떻게? 자, 손질이 안 돼 있는 조기예요 지금. 아, 손질 시간도 무시 못하잖아요. 네네. 지느러미도 손으로 다 떼고 계세요. 아~ 이게 또 오늘 또 여성 여배우가 먹을 수 있는 요리이기 때문에. 아 지금 문철 씨 뭐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금 표고버터 네. 봉지를 열어줬어요. 열어줬어요. 아, 네. 아 이현복 씨는 그런 정도도 굉장히 좋아하시는군요. 되게 좋아하죠. 네네네. 저기 포 뜨는 건가요? 포 뜨는 건가요? 아 진짜 중식칼로? 중식칼로? 여기 튀김을 이렇게 딱 날개처럼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자 지금 이현복 씨는 가루 뭐 드시는 겁니까? 감자가루. 감자가루. 네. 날개처럼 살들이. 야, 야. 저것도 신기해. 날개가 통째로요? 어머, 어머, 저기가 뭐야? 신기하다, 신기하다. 어머, 어머. 어, 저렇게 튀기는 거. 아, 다 담그진 않으시네. 이거 전문만 하는 거지. 방수를 잡고. 근데 샤워 시키듯이. 기름 샤워, 기름 샤워. 손으로 잡고. 우와. 어머, 지금. 야, 저 기름 샤워 하는 거 처음 봤어. 저거 저러다 떨어지면 빵이거든요. 아, 진짜로요? 꼭 잡고 해야 되는데. 아, 아 일단 붓고 넣는구나. 아, 처음부터 그냥 누면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아니, 왜냐면 이게 도로 닫혀. 닫혀. 아, 닫힌다고요? 열려 뜬 게요? 네. 그렇지, 아, 그래요? 이거 해야 되니까. 소스도 안에까지 잘 들어가겠네요. 그러니까요. 닫히는구나, 그냥요. 그러게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아주 신기한 것 같아요. 새로운 걸 전분만 붙인 거죠, 전분만. 원래 생선이 좀 크면 물전분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살이 적으니까 물 전분으로 하면 또 껍데기가 두꺼워지잖아요. 너무. 그럼 식감이 또 죽고. 아, 채원 씨는 아주 드디어 앉았습니다. 자리 잡았어요. 자리 잡았어요. 예. 자리 잡았어요, 지금요. 예. 자기 자리를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언제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나 진짜 더 오래 보고 싶은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죠? 와, 절반 지났어. 오! 미카엘 뭐 하는 겁니까, 미카엘? 닭날개 뼈를 지금 어머 탈골 씌우세요 탈골 뼈를 지금 빼내고 있어요? 예? 네, 저렇게 해서 뒤집어 까는 거예요. 뒤집어 까요? 그럼 네. 뼈만 남고 여기에 먹기 좋게 딱 어머. 살만 이렇게 남아 있어요. 아, 진짜 신기하다. 야 저것도 시간 꽤 걸리겠는데요? 뒤집어 까는 거 봐봐. 칼로 끝을 네네네. 아, 또 이거 훔쳐가고 있습니다. 도둑질하고 있는 김풍. 우리 하는 사람이 그런 거 보고 신기한 하면 안 되지. 아, 저 그래요? 제 작가. 네네. 제 작가. 아, 저 작가요? 아, 작가요? 아, 네. 사실 미카, 아, 저 김풍 작가가 미카엘 요리를 많이 저 도둑질하고 있거든요. 아, 네. 딴 거 안에다가 아까 전에 만든 이거 갈아놓은 거 있잖아요. 이거 예. 넣었어요. 우와, 닭 안에다가요? 네. 살에다 넣은 다음에 거. 다시 그거를 이쑤시개 그래. 꽂아가지고 밀봉시킨 다음에 네. 그냥 그걸 굽고 있네요. 그릴 위해. 저 날개뼈가 손잡이가 될 수 있는 거네. 그렇죠, 그렇죠. 네. 손잡이로. 개까지 먹게 뼈는. 뜯겨서 먹으면 돼. 네. 여배우를 배려. 여자공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와. 여심을 사로잡고 네.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 탕수육 할 때는 네네. 익혀낸 다음에 좀 수분 날리고 다시 한번 하시는데 네. 계속 기름에 다시는. 근데 생선 익혀내도 안 타는구나. 야, 계속 기름 소스밖에 없던데. 전분이 기름 때문에 안 타요. 전분은 네. 밀가루보다 훨씬 네. 잘 안 타. 자, 이현복 씨는 지금 소스 만들 것 같습니다. 아, 드디어 탕수육에 들어가는 소스. 그렇죠. 달지 않게 해주신다 그랬는데. 아, 꿀 들어가지요? 아~ 예, 예. 간 음식은 안 먹는 건 아니지만 즐겨하지 않는 저 채원 씨거든요. 꿀을 굳이 넣으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약간 단맛이 없으면 또 맛이 안 나요. 아, 그렇군요. 어쩔 수 없이. 총각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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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어머님이 주신 그 총각김치. 데친 거에다가 총각김치 다 같이 넣고 있어요. 어머, 어머. 불가리아 셰프지만 총각김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미카엘. 예, 아까 저, 이 잔, 저, 채원 씨의 총각김치를 보고 아주 매료된 모양입니다. 자, 말씀드린 순간 미카엘은 뭐 플레이팅 벌써 하는 겁니까? 접시 위에. 진짜 빠르네요. 미카엘. 아, 미카엘은 진짜 빠릅니다. 미카엘. 아우, 자, 시간이, 시간이야, 시간이. 네네. 빨리가 손자에서 많이 맛봐주시기 바랍니다. 뒤집었다. 네네네. 이현복 셰프의 기름부터 한번 맛봐주시겠어요? 기름이요? 먹을 게 없잖아, 지금. 뭘 어떻게 알아낼 거야? 그러면 여기 약간 그 열무가는 저 뭐야? 요거. 예. 그 이름이 뭐죠, 이름이? 한국 콜레소. 야, 여기에 총각김치를 갈아 넣었거든요. 내일은 아니지만, 그걸로서 그 맛이 궁금하구나! 깔끔합니다!
와, 이거 완전 동양적이네, 이거. 예. 어, 지금, 이현묵 셰프님의 그 탕수육 소스. 탕수육 소스. 아직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몰라면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잘 몰라요, 말씀합니다. 탕수육 소스, 이완성 탕수육 소스. 그 맛이 궁금하구나! 아직 덜 됐습니다. 아, 아직 부족합니다. 아, 부족합니다. 네, 아직 부족합니다. 아직까지는 깊은 맛이 없어. 아, 깊은 맛이 없어. 깊은 맛이 없어. 꿀을 넣으니까 약해. 약해. 단맛이. 와. 이거 어떻게 될지. 아, 맥주를! 아, 완전히 취향 저격인가요? 아니, 맥주는 왜 붙는 거예요? 안에 따뜻하게, 그리고 더 잘 익게. 스팀으로 스팀으로 쪄지게 이렇게 아~ 남은 시간이 1분 25초. 아, 역시 또, 역시 또 우리가 이어. 아, 미카엘. 아, 실수가 나오나요? 미카엘. 아, 실수가 나오나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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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봤을 때는 문제 없어요. 네, 문제 없어요. 뭐가 지금 쏟아졌는데, 뭐가 쏟아졌는데? 아니, 괜찮아요. 자, 아, 이완복 셰프님도 조기를 건지셨습니다. 아, 조기 건졌습니다. 조기 건졌습니다. 아, 조기 건졌습니다. 아, 조기 건졌습니다. 아, 네네. 야, 야, 조기 진짜, 아, 조기에 붙는구나. 자, 37초. 어, 37초 남았어, 32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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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남겨놓고 지금 약간 걸쭉하게 만들고 있는 이완복 셰프. 자, 37초 남았습니다. 자, 붙습니다. 자, 37초 남겨놓고. 37초 남겨놓고. 야, 조기 탕수, 조기 탕수. 야, 야, 조기, 아, 조기에 붙는구나. 취향 저격인데. 아, 귀엽다, 이게. 야, 35초 남았어, 35초. 네. 아, 이게 다 필요 붙고 있을 거야. 20초 남았어, 20초. 아, 생선은 팀워크 없답니다. 자, 11초 남았습니다. 미카엘도 급해요. 미카엘 급해. 자, 플레이팅, 플레이팅. 자, 11초. 아,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양쪽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은 대단하시네요. 이현복 셰프와 미카엘 셰프의 성공해보자고 하시는 여자 완성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은 눈으로만 일단은 확인을 하시는데.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네네네네. 믿을 수가 없지. 믿을 수 없지. 아, 괜한 자신감이 생기는 거 같아요. 좋은 재료가 많았던 거예요. 많았어요. 괜한 걱정을 하신 거예요. 근데 두 개 다 무슨 맛일 줄 모르겠어요. 상상이 안 가요, 두 개 다. 향부터 맡으시죠. 안에 올리브 계란하고 고춧가루 그리고 또 아 버섯. 네. 만두 냄새가 나요. 아, 만두 냄새가 나요? 만두. 아 그렇지 만두 소금일 수 있어. 그런 거지. 본만두 냄새. 맞아 맞아 만두 소금. 대단하네요. 이제 만두 피가 밀가루가 아니고 닭입니다. 네, 닭이에요. 그냥 먹어도 돼. 네, 네. 한입으로 하시면 돼요. 한 입으로. 들어. 자 소스. 오 살만 쏙 빠졌어요. 자, 소스. 오, 살만 쏙 빠졌어요. 소스 할 필요 없어. 아, 아, 예, 또. 이건 어디? 아, 네. 예, 이 웃음, 이 웃음. 아! 아! 쌍따봉 나왔어요, 쌍따봉. 쌍따봉 나왔습니다. 야. 깜짝 놀라셨나봐요. 근데 녹아요. 아, 씹히지 않고 녹아요? 씹을 게 없어요. 와. 엄청 부드러워요. 아. 무슨 두부 같이. 이야. 그 정도로 부드러워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밀입니다. 이미 입었어요. 아, 속상하네. 혹시 맥주 아니에요? 맥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맥주? 마지막에 넣거든요. 아니, 그래서 마지막에 맥주 드는 거. 그래서 그릴에서 마지막 삶은 느낌도 나오고. 네, 엄청 배려하셨네. 노란자 때문에 너무 느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웃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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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그래서 웃겨. 그 웃었어요. 아 이게 아니 뭐가 네. 뭐가 약간 애기 맛이 나요. 애기 맛. 그러니까 어린이 입맛. 어린이 입맛. 어린이들도 그럼 좋아할 만한. 네. 아 너무 좋아가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도 안 느끼해요. 진짜 이거 들고 한강 가고 싶은 맛이에요. 맥주도 딱 한 잔 네. 하시면서. 네. 와 저거 진짜. 마지막 평가가 그냥 막 아니 그리고 한 입에 그냥 쏙 다 와 닭날개를 그 배우가 먹기 참 편하게끔 그렇죠 우아하게 우아하게 물만두 맛 같아요 물만두 뭐지 식감이 물만두 같아 그 정도로 부드럽습니까 아 극찬하다 전의 연속이네요 네네네 月下的花儿都。
압권이야. 압권이에요, 진짜로. 아, 비주얼 압권이야. 먹기 아까운 네. 그 느낌이에요. 완전 작품이에요. 저도 여기 옆에 요리할 때 깜짝 놀랐어요. 어. 완전 놀랬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아, 신경 쓰였구만. 네, 신경 쓰... 예, 미카엘. 자, 조기 탕수. 이게 맛있는 거 드시면 좀 웃기신가? 어. 조기 맛이 안 나요. 이거 봐. 조기 맛이 안 나. 조기 맛이 아니라 눈 감고 먹으면 돼지고기 맛? 이야, 실제 탕수육이라는 거잖아요. 진짜 돼지고기 맛이에요. 진짜 돼지고기 맛이라고요? 괜찮을 것 같아요. 오, 그렇게 하시려고요? 이렇게 썰리는데? 꼬리 먹어요. 꼬리 먹었어요, 꼬리 먹었어. 이거 어때요? 괜찮아요? 꼬리 먹었어요, 꼬리. 아마 다 바삭하게 튀겨져 있어요. 꼬리도 뭐 튀겨졌을 테니까. 진짜 조기 맛이 안 나요, 하나도 안 나요. 꼬리도 비리지 않습니까, 꼬리 쪽도? 하나도 안 나요. 되게 맛있는 돼지 비계 튀긴 거 있잖아요. 아! 그 오겹살이나 삼겹살에서 그 끝에 남아있는 네. 그 바짝 탔을 때. 쫀득쫀득하고. 처음에 이렇게 포크를 넣을 때 약간 얼굴이 약간 좀 그랬나 봐요. 지금 맛있으니까 얼굴 붙잡고. 네, 얼굴 좀 놔줘요. 저기 입을 막았어요. 아, 이건 되게 드셔보셔야 알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아무리 해도 잘. 어, 이거 참 보고 있는 것도 힘드네요. 일단 뭐 어쩔 수 없다. 냉장고 주인이 식할 때까지는 저희는 뭐.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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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 얘기한 거 같아요. 아, 진짜 나와요. 아, 진짜 맛있다. 아, 이거 맛있다. 아, 이거 맛있다. 아, 이거 조금 플래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카엘 뒤집었다. 살면서 처음 먹어보고. 야, 아, 진짜 부드럽다. 진짜 부드럽다.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지? 야, 대한민국에 치킨가게 얼마나 많은데 야, 이런 게 있나? 아, 맥주랑, 아니, 맥주랑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 이런 식이라면 닭날개 100개도 먹겠네요. 와, 그죠? 예, 이렇게 쉽게 빼먹을 수 있다면 하나도 느끼하지 않고 네. 이 입에 들어갔을 때 어떤 게 그 반숙란이고 어떤 게 치킨 살인지 구별이 잘 안 갈 정도로 너무 부드럽고 이것도 아까 뭐 코리안 스타일 코우슬로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상큼하고 기름질 수 있는 닭을 정말로 아 굉장히 깔끔하게 잡아주고 너무 맛있네요. 네. 닭고기가 그 마늘 닭이 있고 그냥 파닭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불가리아 총각닭이라고. 브랜드로? 네. 불가리아 총각닭. 불총각. 너무 놀란 게 이 한국식 콜슬로 있잖아요. 김치를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이 만든 퓨전 음식 같은 거를 네. 순식간에 만들어내니까 되게 기분이 묘하네요. 아이들한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얘기가 있다 보니까. 맞아, 맞아. 그 아이들 영양식에 너무 좋은 재료들이 많아요. 치킨도 있고, 달걀도 들어가 있고, 김치도 매워서 못 먹잖아요, 애들이요. 예, 예. 그런 아이들한테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그럼 이연복 셰프가 만드신 궁금해요. 요기요기 탕수. 일단 냄새는 전혀 조기 냄새가 아니야. 나 이거 그 탕수육이야. 누가 봐도 탕수육이야. 제가 뼈채 다 먹을 거예요, 진짜 이건. 그러니까. 어머. 와.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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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와, 소리가 와 대박이다 이게. 근데 되게 냄새가 더 드시고 싶으신가 봐요. 예, 남기신 거 없나요? 뼈까지 네. 다 먹었는데 뼈죠. 뼈인데 너무 맛있죠. 네. 아, 진짜 마술사들. 지금 뭐, 그러니까 버릴 게 없지. 다 먹습니다 지금. 버릴 게 없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 같아요. 이 조기라는 맛은 전혀 느낄 수가 없는 네, 약간 바삭하게 튀긴 뭐 돼지 가까운 맛인 것 같아요. 단맛도 많이 세지도 않고 탕수육 소스 하면은 예상할 수 있는데 비슷하면서 왠지 끝에 계속 매운맛이 계속 돌아요. 되게 맛있었던 것 같아요. 튀긴 지가 아까 만드신 지 한 20분 넘게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되게 바삭한 게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바로 먹었던 채원 씨는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야, 그러니까요. 네. 다른 생선에서 조기가 굉장히 살이 부드러워요. 연하고. 그거를 일반적으로 튀기는 것도 훨씬 과하게 튀기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다 빠져나오고 바삭하게 말라있는 느낌인데 거기에 소스가 같이 감싸니까 중간에 지방 기름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녹아서 돌면서
돼지 완전 바삭하게 그 느낌이 나고 바삭하게 익힌 베이컨 느낌 맞죠?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바삭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저희가 시식을 다 해봤고요.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문채원 씨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1번이 미카엘의 뒤집었다, 2번이 이영복의 요기조기 탕수입니다. 이 두 분 대결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결정하시고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눌렀습니까? 네. 눌렀습니다. 예. 미카엘과 이연봉의 대결, 그 승자를 공개합니다. 보여주세요. 소고기보다 맛있는 요리 누가 이겼을까요? 이연봉, 미카엘, 결과 보여주세요. 누굴까요? 미카엘! 또 이겼어, 또 이겼어. 야, 다음으로 또 이겼어. 오버타임으로. 뭐야, 누가 이승은 또 뭐야? 뭐야. 닭요리는 어떻게 해도 맛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도 뭐 삼계탕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약간 이런 물만두 같은 식감은 처음 먹어본 식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입에 이렇게 기억에 남는 맛일 것 같아요. 자, 13승의 미카엘 공동 3위 축하드립니다. 야, 랭킹 1, 2위 홍석천 셰프와 최원석 셰프는 냉장고로 가서 재료를 담아주십시오. 자, 출발하세요. 아우, 긴장된다. 아, 이거 뭐. 최연! 홍석천! 저도 좀. 네? 아, 진짜? 나눠서? 네. 네, 되게 착하신 게 서로 조율도 하시네요. 나눠서 쓰고 하는 것도 다. 그럼요, 그럼요. 저도 또 사이좋게 나누시네요. 저게 아까 체크살이었나요? 예, 체크살이죠. 아, 이만큼은 해도 할게요. 야, 알뜰하게 논하신다. 오늘 제가 만들 요리는 채끝과 당근입니다. 예! 채끝과 당근! 네, 뭔가 채찍과 당근이라고 그 어감을 따와서 뭔가 밀고 당기는 듯한 그런 요리를 만들 건데요. 또 유제품 안 드시기 때문에 그냥 당근을 졸여서 삶아가지고 버터랑 같이 갈아서 가니쉬로 같이 올려놓을 생각입니다. 아, 예. 근데 버터도 유제품인데. 아니, 먹겠습니다. 아니, 아니요. 그 버터는 상관없었어요. 예. 버터 유제품은 그... 눈길 때 시켜라요. 버터는 조금 써도 되겠죠? 네, 많이 쓰셔도 많이 써도 됩니다. 예. 채끝과 당근이었고요. 야, 맛을 싸우는 홍석천 셰프. 명란 대파주의소. 명란 대파주의소? 네, 명란을 가지고 소고기하고 대파 향을 좀 많이 좀 이렇게, 그리고 또 명란의 짭조름한 맛이 함께 어우러지는, 네네, 그런 요리, 소고기 요리를 한번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경상도 대구 출신 아가씨여서 음식 제목에 사투리를 한번 넣어봤어요. 네. 명란 대파주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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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원석 셰프 당황하는데요? 채끝과 당근. 죄송한데 전라도 아닌데. 아, 대파주의소! 채끝과 당근. 어? 왜요? 뭐 놓고 왔지? 찹쌀가루 안 갖고 왔는데? 아, 찹쌀가루요? 아, 찹쌀가루 가지셔야죠. 카운트, 카운트 네? 들어가는 거죠? 어제 가져오면 안 돼요? 어, 네, 최원 씨가 가져오면 안 되냐고. 가져가게 하는데 시작하고 나서 가져갑니다. 네, 이거는 카운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우미로. 어머,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채원 씨 냉장고 재료로 소고기 대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냉장고를 부탁해 랭킹 1, 2위의 대결입니다. 별 16개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맛의 개척자 홍석천 셰프. 또 그 뒤를 별 15개로 바짝 뒤쫓고 있는 절대 미각과 절대 실력을 보유한 최현석 셰프의 대결인데요. 자, 과연 이번 대결을 통해서 최현석 셰프는 공동 1위가 될 것인지 지금부터 소고기 요리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15분. 15분. 파이팅! 한다고 해도 되고요. 네네네. 자, 아, 문채원 씨가 뭐 지금 아주 맛있는 요리를 위해서 본인이 직접 찹쌀가루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예, 본인 냉장고다 보니까 네네. 들어가자마자 바로 일고 집었어요, 찹쌀가루를. 그러게. 아, 이게 웬 호강이에요. 네. 전부 찹쌀가루 심지어 열어줬어요. 찹쌀이에요? 그렇죠. 일단은 기선 제압용이거든요. 아, 우리 홍석준 씨 불도 너무 멋지지 않습니다. 쌀까지 들어가나요? 네네네. 아, 저 잘못 짜는 거 봐요. 잘못 짜는 거 봐요. 아, 정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당근을 써내고 있는 최현석입니다. 뭐 떨렸네요. 신기해. 신기하대요. 지금 팔질 보시고. 네네.
와, 우리 홍석천 씨 칼질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좀 변했어. 아, 좀 변했어. 소금 넣어 좀 변했어요. 네. 근데... 뭐 하시는 겁니까? 최우석 셰프.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네네. 어, 재밌네요. 야, 이게 점수 따고 있어요. 아니, 이거를 맨날 TV에서 보다가 네. 직접 보니까 네. 별로 안 믿겨요. 안 믿겨지죠? 자, 그리고 뜨거운 물을 붓습니다. 아, 지금 당근을 가는 거군요. 당근과 버터. 아, 버터를 어느 정도 넣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좀 유제품은 조금 더 조심해서. 버터 그냥 먹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맛만 있으면 먹을 수 있답니다. 예. 자, 그리고 당근 가는 거. 저기 이제 피레처럼 나온다는 거죠? 아, 당근 피레를 지금 익히려나 봐요, 지금 당근 피레를. 양배추를 거둬 넣었어. 당근하고 양배추 섞어서. 당근과 양배추를 섞은 최현석. 레몬 껍질 제스트랍니다. 레몬 제스트. 새끼가 당근. 지금 홍석천 씨는 명랑에다가 작게 소스를 만들어 봐요. 네, 벌써 지금 마늘하고요. 고추 넣어서 만들었어요. 참기름 넣었어요. 네네. 명란 양념을 네, 양배추에다 지금 싸는 것 같아요. 이야~ 양배추에 쌈처럼 싸고 있는 건데요. 갑자기 우리 채우 씨 눈길이 네네. 홍석천 씨 쪽으로 돌아갔어요. 그러게요. 예. 홍석천 셰프가 우리 저 문채원 씨의 입맛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을까요? 네네. 채원 씨가 조금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 것 같아서요. 네네. 약간 맵고 네. 고소하고 맛있겠다. 입맛을 알고 있다는 거 아니야. 우리 홍 셰프. 네. 대파 쏩니다, 지금. 아, 지금 저, 이름에 들어갔던 대파. 대파. 대파 주의소의 대파. 지금 파기름을 만들었어요. 자, 파기름 될까요, 파기름? 아, 파기름이구나. 아, 우리 저 홍석천 셰프는 너무 저 퍼포먼스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저요? 네네. 아니, 근데. 홍석천 셰프는 해주시는 게 꼭 어머니 해주시는 느낌이에요. 조심조심이죠. 예. 조물조물. 셰프라기보다는 되게 해서 꼼꼼하게. 두드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게 스칼로피네라는 이탈리아 요리거든요. 이게 약간 두꺼운 스테이크보다는 얇게 이렇게 두들겨져 있는 느낌이에요. 얇게 이렇게. 네네. 최 셰프 정신은 없네요. 많이 두드리네요. 생각보다 많이 두드립니다. 네, 누가 보면 책상 만드는 줄 알겠어요. 예? 그리고 소금간. 오. 내가 드라마 할 때 좋아하는 와. 아, 그랬었나요? 저도 한 바퀴 이렇게 돌려서 했어요.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네. 했었어. 드라마에서. 드디어 화제의 찹쌀가루. 찹쌀가루. 우리 저 채원 씨가 갖다 준 찹쌀가루를 뿌리고 있는. 허세 장렬. 드디어 찹쌀가루 하나도 그냥 뿌리지 않습니다. 드디어 채원 씨 즐거워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런 퍼포먼스를 네. 방송에서만 해요. 왜냐면 집에 가면 형수님한테 말해요. 집에서는 인정을 안 하죠. 네네. 집에서는 혼나죠. 시간이 7분 남았는데. 네네. 시간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요? 7분 남았어요. 7분 정도. 이제 반 정도 되었 이렇게 재료가 좀 부족해도 시간은. 네. 전 막 시간이 남을 줄 알고 걱정했어요. 안 그래요. 최수. 시간은 뭐 지금 뭐 워낙 부족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도 거기 쓰고 있습니다. 네네. 자, 이제 홍석천 셰프도 체크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재밌어요. 홍식 소고기가 다 껍데기 안에 들어갔어요. 우와, 소고기가 대파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정말? 예예. 예. 아니 그럼 와 대파를 잘라서 그게 벌리는구나. 네. 대박. 야 대박. 실로 써야 돼. 실로 왔습니다. 실. 실로 너무 감싸. 일단 우리들의 시선은 일단 또 홍석천 셰프가 또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네. 아, 다시 끕니다. 예, 이렇게 해서. 자, 이제 4분, 5분이 채 남지 않을까. 제가 현장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 현장에
김성주 리포터가 나오고 계십니다. 나갑니다, 나갑니다. 아, 이거 궁금했었어, 이거. 자, 랭킹 1, 2위의 대결. 남은 시간이 이제 4분 40초입니다. 요, 요, 퓨레, 퓨레 좀 맛을 봐줄까요? 자, 채끝과 당근에. 당근과 퓨레 뜨거워요. 붙여주세요. 10백이요? 자, 그 맛이 궁금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안 돼요. 어떠세요? 괜찮아요. 맛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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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맛있는데, 아, 제가 보기에는, 네. 채원 씨 입맛엔 조금 싱거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왜냐면 아까 저희가 들은 바로는 약간 좀 자극적인 조화라고 예, 예, 예. 하셨으니까 조금 싱겁지 않을까. 아, 싱거우세요! 아, 제 얘기 참고하시는 거예요? 잘하신 것 같아. 약간 조금 싱겁다는 느낌이 좀 들긴 했어요. 아, 홍 씨, 이거 맛보도 되나요? 나 아까 저 명란젓 들어간 거. 예, 예, 그 양념이죠. 양념. 참기름 넣고, 참기름 넣고, 양념한 이 명란젓. 과연 그 맛이 궁금하구나! 맛있습니다.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3분이 채 안 남았습니다. 2분 5초, 2분 5초 나와 있습니다. 아, 이제 고기를 굽기 시작하는 초여서. 요즘 버섯은 엄마 밑발 차이잖아요, 그죠? 와인 넣나요? 고기 들어오네. 자. 와인. 자, 우리 유현수 씨가. 그러니까 딱 이렇게 하잖아. 예. 너무 많아. 아, 버터 너무 많지 않나요? 한 번만 먹은 것 같은데. 아, 이거 저 유제품 잘 조심해서 쓰셔야 되는데요. 네. 자, 이제 데코레이션 들어갔습니다. 홍석천 데코레이션. 아, 플레이팅 시작했고요. 아, 자, 일단은 남은 시간이 1분가량 남아있습니다. 1분가량 남았습니다. 1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별을 누가 따르냐에 따라서 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제시. 자, 들어왔습니다. 데코레이션, 플레이팅 들어갑니다. 최우석 플레이팅. 자, 홍석천 셰프도 여유 있게. 네. 아주 예쁜 모습으로. 자, 김정우 리포터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시간 안에? 네, 아, 시간에 뭐, 여기 거의 다 된 것 같고요. 예. 최현석 셰프가 조금 늦지 않나 싶은데 말이죠. 자, 소고기 요리 20초 남았습니다. 자, 20초 남았습니다. 자, 마무리 요리, 마무리. 자, 다시 5초! 마무리, 자, 다시 5초! 대단하다 진짜로. 아, 동시에 눌렀는데. 진짜 신기하다. 색깔 보세요, 저. Everybody knows 이건 밀당의 고수 날 들었다 양배추랑 버터 이거랑 네. 또 버섯도 올려야 되죠. 같이 버섯 올릴까요? 네. 버섯 올리고. 자, 좋습니다. 채끝과 당근. 자, 냉장고지. 아. 울지 마. 아, 지금 표정은 울지. 약간 긍정적인 표정. 아, 지금 놀랬어요 지금. 그죠? 네. 어. 아, 와. 어땠습니까? 어떻게 이러지? 아, 어떻게 이러지? 와. 어떻게 이러지? 맞습니다. 아, 네. 나쁜 짓 했고. 뭐 정확히 좋다 싫다는 아직 안 나왔는데 어떻게 이러지? 아, 저한테 약간 추억의 뭔가. 어떤 추억이 생각이 갑자기 나셨는지? 외국 여행 갔을 때 뭔가 네. 특별한 날 스테이크를 먹었었는데 네. 그때 그 맛이랑 되게 비슷해요. 이야. 그 추억이 좋은 추억이었군요. 네. 아. 그리고 신기한 게 왜 네. 빵 맛이 나죠? 빵 맛이 납니까? 빵은 없는데? 밀가루 없는데? 맞아요. 저도 저 스칼로피네라는 요리를 먹으면서 고기 요리잖아요. 근데 먹는데 이게 빵이나 빵 향처럼 느껴지는 그게 사실 와인하고 고기하고 그렇게 졸여서 버터랑 같이 들어가면 그런 빵 느낌의 향이나 그런 게 나더라고요. 저도 원래 그럴 수 있답니다. 무슨 바게트 빵 확 반으로 쪼갰을 때 그 나는 그 예. 향기가 향. 나요. 오. 맛에서도 나고. 소고기에서 가려내니. 신기하네요. 빵이 안 들어갔는데 빵 맛이 난다는 게. 네, 빵 맛이 네. 나요. 네네. 진짜 퓨전 향식.
한식 같아요. 그렇죠. 퓨전 한식. 그리고 네. 이제 소고기는 저 대파 안에 들어있는 대파 거죠? 대파 안에 숨겨놨고요. 네네. 이제 그게 메인 요리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걸 네. 반 정도 자르고 반 정도 자르고 네. 그 다음에 시키는 대로 잘 명란하고 양배추 마른 거를 그 위에 살짝 얹으셔서 같이 드시면 명란도 얹고 네, 양배추 올리고 자, 명란 대파 주의소. 그렇죠. 그거 먼저 먹고 버섯까지 자 먹어봅니다. 명란 대파 주의소. 자, 최 셰프님 걸 추억을 또. 행복해 보여, 행복해 보여. 아까보다 더 웃음이 더 활짝 꽃이 폈는데요. 예. 눈도 커지고. 예. 눈이 커져요. 눈이 커지는 맛이에요. 한참 코가 커졌는데. 눈이 커지는 맛이에요? 자, 일단 소고기가 또 그냥 되게 다른 맛이에요. 아까 거랑? 네. 다르다고. 다르다고. 아, 시원하게 해주십니다. 기침이 나오는 맛이네요. 아까 우리 최 셰프님 이런 추억을 떠올리게 했는데. 근데 이상하게 엄마 맛이 나는 거. 거기서? 자꾸만. 엄마의 맛이 난답니다. 세상에서 엄마를 이길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럼? 채원 씨가 어머니 요리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점수 좀 따신 것 같은데.